될지 기대됩니다. 이제는 3위다. 이번 22라운드에서 경기 종료 직전 승점 3점을 챙기며 5연승을 한 FC 서울. 이재후의 라커룸. 요즘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최용수 감독 대행이 있는 FC 서울입니다. 한때는 리그 15위까지 순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느덧 쾌속 질주를 하고 있는 FC 서울. 이재후의 라커룸, 오늘은 서울입니다. K리그 21라운드 경기가 있기 3일 전 FC 서울 선수단을 찾았다. 최후의 신바람, 그 신바람의 주역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휴게실인데 과연 누가 있을지 다시 한번 보시죠. K리그에서 항상 뜨거운 선수였던 몬테네그로 특급 스트라이커 대한. 한참 게임 중이다. 현재 득점 랭킹 1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이브라히모비치. 이브라히모비치. Yeah, that's my like role model. He's like everything what I like for striker. 침착한 플레이, 감각적인 능력, 여기에 넓은 시야까지. 그런 그가 두려워하는 수비수는? I really like this Ulsan captain, Tewi, Hiju, 전부 captain, long hair. 지금 한국어는 많이 늘었나요? No. My biggest minus. Really, I'm still bad. Now they told me you must go to school. I said, okay, I will go. And it's like fifth year, still I'm not going. And like really big minus. I know some words. 한국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뭐예요? 배고파. The best. 배고파 and 빨리빨리. Sometimes it's because I want to finish. I said just pali pali. I'm just saying that pali pali pego pa aimo. Finish this, finish that, and that's like my two favorite words. Thank you. See you. 지난 시즌 19골 기록. 올 시즌 그 기록을 뛰어넘길 기대한다. 네, FC 서울의 물리치료실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아픈 선수들이 대단히 많군요. 어디가 좀 안 좋아요? 네, 종아리가 조금 안 좋은데. 선수 맞아요? 이런 질문은 처음이다. 네, 얼굴이 너무 하얘서. 야. 선크림 바르는데. 와, 아주 좋은 선크림을 쓰나 본데. 이번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 선발되지 못한 고명진 선수. 내심 기다리긴 했었어요? 조금만. 전화가 안 와. 네? 전화가 안 와. 좀 아쉽지 않아? 동 경기장인데. 그렇죠. 예, 예. 그 덥지도 않고 에어컨이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10가지 정도의 실망이 있다면 이번에 얼마 정도 되실까요? 이번에요. 7 정도 되는 거. 7? 그의 지금 활약이라면 언제든지 국대감이다. 최용수 감독님 체제로 바뀐 뒤에 본인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출장 시간이 길어진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본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최용수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잘한다 이거죠? 네? 잘한다 이거죠 본인이.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죠? 네, 조금. 와, 저거는 뭐예요?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산소통인데. 산소통? 네. 그렇다면 산소 텐트의 애용자는 누구일까? 안 된다고 두 번, 내가 아까 두 번 들어간다니까. 야, 그만 좀 들어가. 너는 나보다 한 10년 더 할 거야. 들어갔네. 앞으로 10년 더 그라운드를 뛰기 위해 최태욱 선수는 오늘도 산소 텐트로 들어간다. 산소 텐트의 회복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 또 있다. 만약에 좀 그 부상 때문에 많이 좀 들어가 있었었어요? 네, 거의 매일 전화다시피. 네. 하대성 선수의 복귀가 FC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리는 미용실에서 돈 주고 하신 거예요? 네, 돈 주고 해 왔는데요. 우리 팀 아디 선수가 보고서 뭐 자기가 더 잘 자를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손질해 주겠다고.
미용실이 된 라커로 익숙한 손놀림의 아디 선수 그리고 하대성의 파격 변신. 네, 만족합니까? 되게 평이 안 좋은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괜찮습니다. 아, 멋있어요. 네. 멋있는데 돈 주간 거 같진 않네. 이재우 아나운서도 머리 좀 맡겨볼 걸 그랬다. 최 감독님은 마음에 드십니까? 예. 뭐 친형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자율적이고 선수들이 좀 분위기 자체가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약간 거짓말 삼지기 같은데 이거 대부분. 예. 오, 쿵쾅쿵쾅 되는데요? 하대성 선수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최용수 감독 대행을 만났다.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있었길래 10개다라는 불렀었습니까? 때리셨나요? 서로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는 공감대를 맞춘 데 진짜 참 시간을 좀 많이 하겠고. 얘기를 많이 하셨군요. 네, 선수들하고. FC 서울의 쾌속 질주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최용수 감독 대행의 세러머니. 축구보다 더 화끈한 그의 세러머니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스트라이크 출신이라고 그런 한국의 그런 준비, 그런 소중함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수 때는 날씨 다 넘어진 적 있잖아요. 네. 에이보드에서 왜 제가 그런 연출을 했는지 좀... 아, 이게 연출이었어요? 그 인구지 정기전 때 예. 그 몸 선배님께서 그런 골을 넣고 이렇게 너무 단상이 올라와서 세리머니 하는 걸 보고 아, 엄청 괜찮네. 안돼 픽! 네. 이겨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네. FC 서울의 수장의 손에는 낯선 매니큐어. 애기가 이렇게. 따님이? 예.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막 해주길래 10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10개를 다 하고 출근을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9개를 지우고 그래도 승희가 고마웠어요. 예. 최용수, 그에게 축구는 무엇일까? 인생의 전부죠. 가족, 축구,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을 위해 모이는 선수들.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서 만난 FC 서울의 터줏대가 박용호. 예, 그래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죠. 저희 또 선수 시절 같이 했었고 그 시절에는 또 삼촌이랑 몰랐었는데 감독 됐다고 막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야, 너 일로 와! 뭐 이렇게 안 하세요? 아니,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하실 것 같았었는데 예. 정말로 분위기 편하게 그런 게 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분위기는 몇 점입니까? 지금은 거의 그래도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 주장의 표정은 한 98점 정도 되는 거예요. 더 2% 더 채워야죠. 그들의 열정이 남은 2%를 채워가지 않을까.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고 합니다. 최용수 감독 대행과 FC 서울의 선수들이 보여줄 이번 시즌의 미래, 과연 끝은 어떻게 될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이제 외 라커룸이었습니다. 남은 시즌 대반격을 펼치고 있는 그들의 행보를 주목해보자. 라커룸의 불펜 신화는 정말 대단하죠.